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가운데 박성호 권한대행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와 공무 접견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에 따른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은 박성호 권한대행.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접견은 갑작스러운 구속 때문에 인수인계하지 못한 현안들을 공유하기 위해 박 대행이 법무부 등에 요청해 추진된 겁니다. 권한 대행이 경남도청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남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제가 요청을 했고 또 서울 법무부나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걸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서부경남 KTX와 제2신항, 스마트산단, 대우조선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고용 문제 등 경남의 현안들을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행은 이번 접견에서 김 지사만 파악하고 있던 현안들을 전달받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그간 이제 지사님만 알고 계셨던 그 문제에 대한 사항을 제가 오늘 전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공무 접견에서 보상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 공무 접견을 더 요청할 수 있다고 박 대행은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